공격력 증가가 적용이 되나봐. 겹치나봐. 너 지를 수 있니 너? 미친. 나도 질러. 뭔가 개쩔어지는데? 아, 이게 수정맵이라서 아까 세이브가 안 됐나 보구나. 아. 아. 잠깐 버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자리 없지? 와우. 이 정도만 돼도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돼도. 이기창만 조금 띄우자. 잠깐만, 왜? 잠깐만, 왜? 뭐가 문제야? 용량이 없나? 아, 있네? 있는데? 됐겠지, 뭐. 탐식의 근원, 와. 완전 깡딜인데요, 탐식의 근원은? 이렇게 됐을 때, 자, 슈퍼스타 링을 빼보고, 탐식을 껴보면, 아이고 아이고 아니 탐식의 근원을 껴보면 탐식의 근원이 조금 더 근소하게 더 낫다. 공속은 꼭 있어야 되고.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왜 자꾸 프레임이 떨어졌다 그래? 프레임 멀쩡한데? 버퍼 안 걸리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오, 아, 일단 보스나 잡고 저걸 칩시다. 저거 하면 튕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빼고. 갑시다. 와우. 야, 이 정도 템인데도 얘가 이거밖에 안 달아? 미쳤다. 개미쳤다. 이거 3시간 만에 깨려면은 혼자서 솔플로 깨기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뭔가 다 같이 막 노가다를 하면서
헬파티도 같이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막 이런 거는 다 같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캐릭터 스킬 쓸 때 보소. 아니구나, 랜덤이구나. 최종 보스 입장권 뭐야? 오버마인드 썬더가 있는데? 네, 루크예요. 어, 썬더 생겼다. 그럼 여기 생기나? 이건 뭐야? 창성의 구원자는 뭐예요? 일단 이거 질러봐. 와, 이건 실패도 안 하는데? 미쳤는데? 진짜? 와, 개미쳤는데? 창성의 구원자 로드. 와, 개쩌는데. 일단 최종 보스 갑시다. 이 장 빼놨다가. 오,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일단 게임 시작한 지 2시간 반 만에 썬더 콜링이라는 스킬을. 아, 이거 그거구나. 막 이렇게 싼다 하면 썬더 떨어지는 거. 창성의 구원자 스태프. 아, 요거. 보스가 안 죽어. 보스가 안 달아요. 하지만 나에게 이게 있지. 살해 온. 세이브가 가능해진대요. 일단은, 와, 이거 볼륨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중간에 클리어를 못하면 세이브가 안 되니까 애매하긴 한데, 3시간 만에 깨야 된다 라는 거. 잠수 방지가 설마 저거 뭐 못 뛰는 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올템 해보면 여기 올템이 나오거든요. 슈퍼스타링 레벨 20까지 찍을 수 있고요. 창성의 구원자 스태프. 스태프도 있네. 아이템 좀 봅시다. 탐식의 근원 20. 테스트용 무기. 강력한 에너지 흡수 차단기는 뭐야? 은식의 세트가 이렇게 있고요. 루멘. 루멘 바실리움. 이건 뭐지? 루멘 바실리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방어력 감소 기능이 있네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닌데. 루멘 칼리고 장복권 이기봉 라파로스 스태프. 와, 되게 많다. 근데 이거를 직접 구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근원
스태프 항아리도 있네. 항아리도 있고. 증폭 20회 쩔비 끝없는 영원 끝없는 영원으로 스킬을 배우는 건가 보는데 잡템 마그토니움 최종 보스 입장권 한 가지 아쉬운 게 스킬을 좀 설명이 모자른 것 같아요. 거의 모든 템은 다 구했는데, 강력한 스킬 강화권. 여기 있다. 강력한 스킬 강화권이 아마도 새로운 스킬. 빛나는 스킬이 요거. 스킬 강화권은 요거. 요런 걸 먹으면은 요런 거에서 조금 쉬워지겠죠? 스킬이 좀 아쉽다. 이런 건데, 스킬이 조금 아쉽다. 창성의 구원자 스태프 15를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구원의 2기 스태프 약간 상위 같은 건데, 20%의 확률로 뭐 데미지를 준다고 하네요. 이건 빼고 창성은 스태프랑 로드밖에 없나 보네요. 창성에 뭐 어쩌고저쩌고 창은 없네. 그렇다고 합니다. 다 좋은데 조금 스킬이 아쉽다. 아, 센거 보소. 일단은 요것도 막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보네. 스킬도 스킬 강화 못했어. 일단 오늘의 유즈맵 강화의 노예였습니다. 뭐 이런 류의 맵은 되게 많은데 색다른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해본 맵 중에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이 무기가 이렇게 아이템처럼 안돼 있고 막 유닛으로 돼 있어서 그 유닛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내가 좀 커지고 막 그런 형식인데 이거는 좀 더 던파스럽게 바꿨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 이 시간이 그냥 뭐 텍스트로 이게 봇 검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압박감이 있어요. 이 3시간이라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또 무엇보다 스킬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명색이 오버마인드인데 범위 스킬을 거의 나중에 서야 주다니. 이게 각성기 아닌가요? 일각 아닌가 이게? 제가 알기론 이게 일각인데 일각을 거의 마지막쯤에나 주다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저같이 좀 더날못들은 아이템이 뭐 있는지를 조금 찾기가 힘드네요. 뭐 구원 같은 거는 안톤에서 뜬다는 건 알겠지만 창송자의 로드는 뭐야? 어쨌든 재밌는 맵이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강화 맵 중에 가장 낫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움? 스킬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은 노가다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마창사나 귀검사도 추가해주길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 캐리 아슈타르테는 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강화의 노예였습니다. 강화의 노예 강화가 안되네요. 마지막으로 강화를 하고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